B12 코발라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6912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하고 엽산도 적혈구를 생성하지만 코발라민도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을 예방해 주고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리스토레이트만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코발라민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성에 도움되고 신경계에 우리 왜 리스토레이트 먹으면 좀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면 액티바이즈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불안감, 짜증, 우울증 이런 걸 많이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게 주의력 결핍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사실은 좀 ADHD 판병난 아이들한테 저희가 액티바이저 리스토레이트를 굉장히 성인보다 더 많이 먹이고 있는데 많은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성분들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까지. 뭐 전에 또 단톡방에서 이제 액티바이저를 한번 드실 때 다섯 여섯 분씩 하루에 세 번씩 드신대요. 액티바이저만 그렇게. 그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응? 델리핏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액티바이저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대서 순환이 돼서 그렇나 뭐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코발라민 성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고민 중에 하나가 루게릭병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좋아질까? 이런 고민, 이런 분들한테 뭘 먹으라고 해야 되지? 고민 진짜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발라민 이 성분 때문에 조금 좀더 제가 자신 있게 액티를 좀더 많이 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에 있는 비타민 B군을 먹어야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도 합성도 하고 분해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성 신경통, 서종글장이 만성 신경통 아니었나요? 리스토레이트도 도움이 되지만 액티바이저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당뇨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도 있지만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는데 이제 비타민 B12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B1, B2, B9, B12 이걸 섭취하면은 이 발병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암인 경우는 굉장히 면역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정상세포까지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암 후에 대상포진이 잘 걸린다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비타민 B12를 이제 섭취를 하면 이 대상포진 신경통이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진통제를 사용하는 빈도도 완화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이 논문을 설명하신 의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논문 안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 B군 대부분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특징적으로 이제 하나씩 콕콕콕 찍으면 B1은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B2는 지방 에너지 대사, B6는 단백질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비타민 6, 9, 12.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단백질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5, B6, B9 이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아, 이렇게 비타민이 전체 다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혈구도 비타민 B9하고 B12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타민 B군 자체가 호르몬 대사 전체에 관여하고 전체 다 신경 비타민에 관여하고 혈관 건강에 관여하고, 뭐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하는 게 비타민 B1과 B2인데, 저희가 리스토레이트에 비타민 B1, B2가 추가가 됐죠. 왜 추가했는지 말은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연히 책에서 그 이기는 몸그 하신 이동환 박사님 그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 우리 미네랄이랑 비타민 B1, B2가 만나면 정말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된다 하거든요. 그다음 또뭐 어디 들어가 있다면 비타민 B1, B2가 거기 제너레이션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코큐텐이잖아요. 코큐텐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B1, B2의 역할인 거죠.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하는 게 6, 9, 12잖아요. 이거는 뮤노겐에도 6, 9, 12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맨플러스 여기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뷰티에도 뭐 B3라든가 B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 B군이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전 제품에서 잘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뭐라고 하시냐면, 파워 칵테일만 먹으면 안 되냐, 액티바이즈가 다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파워 칵테일만 먹었을 때랑 액티바이즈를 섞었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액티바이즈만 먹으면 반응이 많이 나는데, 이미 파워 칵테일 안에 한 두 스푼에 세 스푼 정도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 액티바이즈 양이 들어있고, 그럼 섞으면 더 반응이 더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단독을 먹었을 때 반응이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파워 칵테일 안에 있는 비타민 B군이 파워 칵테일을 활성화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나? 시너지 내는 역할을 하나? 물론 비타민 B군의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워 칵테일만 드셔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저는 액티바이즈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